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틀 동안 연습 열심히 하고 지내셨어요? 시카고는 오늘 너무 더워요. 날씨가 35도 가까이 돼요. 그리고 햇볕은 너무 따가워서 계란 프라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여러분들도 더운데 조심하시고요. 지난주에 김지훈 학생이 비디오로 보내셨거든요. 너무 잘 치더라고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닭짝에 맞춰서 착착착착 치는데 오, 선생님만큼 쳤어요. 지훈이 학생 연습 열심히 한 표 너무 나요. 멋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칠 수 있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비디오 보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음표와 심표의 박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음악은 음표와 박자들의 모임이랍니다. 들어보셨죠? 어떤 노트는 빠르고 어떤 노트는 느려요. 그리고 소리가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보는 게 음표와 심표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음표를 둘러보도록 할게요. 음표의 모양은 전부 다 동그래요. 모든 동그라미들은 음표랍니다. 음표는 소리를 내지. 그런데 음표라고 다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음표는요, 네 개의 음표랍니다. 자, 동그라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그래요. 피자 한 판을 생각해 보세요. 동그란 피자. 여러분들 피자 좋아하시죠? 그 피자 한 판. 우리는 이거를 네 박자라고 해요. 왜요? 그냥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름은 홀 노시예요. 피자, 전체 피자 한 판이라는 뜻에서 홀. 생각하세요. 홀은 전부라는 뜻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오는표죠. 다음은 피자 한 판의 동그라미를 반으로 뚝 잘랐어요. 그러면 몇 박자가 되죠? 네 박자를 반으로 자르면 두 박자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음표는 두 박자고요. 이름은 half입니다. 왜요? 반으로 잘랐다고요. half는 반이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엄마가 먹기 싫은 음식을 주면 give me a half, 반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half는 반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다음은 half note인데 아니 땀이에요. 이 음표를 우리는 quarter라고 하고요. quarter는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4개 중에 하나. 그럼 4개 중에 하나면 몇 개예요? 하나죠. 4개 중에 하나니까. 그죠? 그래서 까맣게 생긴 음표는 quarter. 4분의 1이라는 뜻이고 한 박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음표는 몇 박자일까요? 오, 누가 지금 얘기했어요. 두 박자. No.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옆에 작은 점이 보여요? 네, 그 작은 점은 까만 음표 하나하고 똑같아요. 까만 음표가 몇 박자였죠? 한 박자. 그리고 half note, half note 몇 박자였죠? 네 개를 반으로 한 half니까 두 박자죠. 2 plus 1 is 3. 세 박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음표는 세 박자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dotted half note이라고 불러요. half note이긴 한데 점이 붙어 있죠. dot이라는 말은 점이에요. 그래서 점이 붙은 half note이라고 dotted half note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whole note, 네 박자. 이건 까만 음표, quarter note, 한 박자. 이건 half note, 두 박자. 그 다음 이건 dotted half note, 점이 있잖아요. 그죠? 세 박자. 자, 그럼 선생님하고 덧셈뺄셈을 한번 해볼까요?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노트를 보고 박자를 계산하셔야 해요. 아셨죠?
갑니다. 준비되셨어요? 1. 아. 4 플러스 2 플러스 1. 7. 4 더하기 2 더하기 1은 7이죠. 어, 왜 4예요? 홈넛은 4잖아요. 네 박자. 그리고 half-note은 두 박자, 그리고 까만 quarter-note은 한 박자. 그러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은 7이죠. 그죠? 피아노를 잘 치려면 산수도 잘해야 돼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잘한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음악을 굉장히 잘했대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이 좀 어렵게 할 거예요. 이건 오, 좀 어려워요. 그쵸? 첫 번째 노트는 half to count, 두 번째 노트는 까만 거 quarter one count, 그리고 세 번째 노트는 점이 있어요. That is half도 three, 그리고 마지막은 피자 한 판 four. 그러면 2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4. 어, 복잡해요. 계산됐어요? 10이죠. 자, 선생님이 연습 문제를 줄 거니까 이번 주에는 연습 문제를 풀어서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자, 그럼 다음은 쉼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음악은 소리를 내는 음표와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정해진 박자만큼 쉬는 쉼표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은 쉼표를 더 좋아해요. 왜요? 쉬니까. 여러분들도 학교 안 가면 좋죠? 쉼표도 정해진 박자만큼 쉬어야 해요. 그냥 내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없어요. 자, 그럼 쉼표의 길이를 한번 둘러볼까요? 첫 번째, 천둥 번개처럼 생겼어요. 따라 그리기도 힘들어요. 이건 빠르다는 뜻에서 one count, 한 박자입니다. 그럼 이름은 뭘까요? quarter. 왜요? 아까 한 박자 음표가 뭐였죠? quarter note, 4분의 1이라는 뜻에서 quarter note였죠? 그러니까 quarter rest, 얘는 quarter rest. 다음은 두 박자. 아하, 모자처럼 생겼어요. 그죠? 모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두 박자. 그럼 이름이 뭘까요? 두 박자 음표의 이름은 뭐였죠? half note. 그러니까 얘는 half rest. 자, 다음은 세 박자. 없어요. 왜요? 모자에다가 점 찍으면 되지 않아요? 아까 다리를 half note처럼? 그러게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래요. 그런 쉼표는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리래요. 2 플러스 1. 이상하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요. 그건 또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네 박자 쉼표예요. 얘가 제일 헷갈리는 쉼표랍니다. 왜냐고요? 비슷하게 생겼죠? 뭐랑? 두 박자 쉼표랑. 두 박자 쉼표는 아까 모자였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뒤집으면 네 박자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 모자가 네 박자인가? 뒤집은 게 네 박자인가? 뭐예요? 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항상 헷갈려해요. 기억하세요. 모자는 두 박자. 모자를 거꾸로 뒤집으면 네 박자. 자, 이제부터 쉼표도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쉼표는 좀 더 쉬워요. 왜죠? 세 박자짜리가 없잖아요. 두 박자랑 네 박자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가볼까요? 얘는 한 박자. 왜? 천둥처럼 빠르니까. 그럼 얘는 네 박자. 모자 거꾸로니까. 그럼 다음은 이거겠네요. 모자. 그럼 몇 박자죠? 두 박자.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보지 말고 외워서 하세요. 가나다가 있어요. 자, 가랑 같은 모양의 음표는 무엇일까요? 1, 2, 3 중에서 골라보세요. 오자 거꾸로 하면 뭐라 그랬죠? 네박자. 얘기했어요. 그럼 네박자 음표는 어느 거예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오는표, 피자 한 판,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3번이죠. 그리고 나는 천둥 번개, 빨라요. 한 박자니까? 한 박자랑 같은 음표는? 까만 음표, 1번이에요. 그럼 다는 모자니까 두 박자. 그럼 두 박자랑 같은 음표는 2번. 두 박자니까 2번인가요? 아니죠. Have not이라서 두 박자고 그냥 2번이 된 거예요. 어땠어요? 좀 쉬웠나요?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요. 자꾸 하다 보면 헷갈리기도 해요. 그런데 쉼표랑 음표의 박자를 잘 알아야지만이 피아노 치기가 쉬워요. 쉼표를 rest라고 하고요. 음표를 note라고 합니다. 그래서 note와 rest 박자를 잘 구분하셔야 다음부터 선생님이 피아노를 rest와 note를 보고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열심히 외우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틀 뒤에 뵐 거예요. 안녕!